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덕분 석굴을 만났는데, 덕분 석굴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게 나는 기초공사만 할 건지, 기초공사는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기본을 알고 사는 거죠. 덕분석을 만나면 자신이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그 세상은 인과로 되어 있다고, 요 두 개만 갖고 살아도 잘 살아. 요게 덕분석을 만난 덕분에. 두 번째, 여기 1층인데, 이 석굴 학교입니다. 이게 학교. 학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3층 건물이. 요거는 지금 기초공사 땅 속인데. 1층에 뭐냐면, 1층은 자신이 이렇게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자기가 영이고, 빛이고, 에너지고, 전지전능하다까지 아는 게, 이거를 불교에서는 환경의 표현대로 하면 등각이에요. 깨달아져 있는 자리까지 똑같아졌다 소리예요. 자신이 이게 빛인 줄 알지, 이게 에너지인 줄 알지, 영인 줄 알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까지 알지, 이런 걸 지금 그 깨달아져 있는 요까지 나는 똑같아졌다 이 소리야. 여기 아는 거예요. 쓰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인데, 2층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지전능한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사용한단 말이야. 지금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한다, 사용. 이걸 뭐라 하냐면 묘각이라 해요. 이걸 뭐냐면 자기가 능력을 쓰면 이걸 상대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 맞춤식 서비스. 내 공부가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 정해라는 거지. 이걸 지금 내가 개인별로 1대1로 전부 다 맞춤식으로 다 지도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요까지 하겠다면 요까지만 지도해 주겠다는 소리야. 이걸 학장님이 맡아서 해달라. 왜? 개인 면담으로 어디까지 목표인지 해서 내한테 보내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분하고 채팅하면서 그분 공부를 돕겠다는 거예요. 인연이 됐으니까. 끝장을 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 묘가까지 하겠다면 묘가까지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층인데, 3층에 올라가면, 자, 전지전 능력을 사용한다, 그죠? 사용한다. 여기는 100% 사용한다, 100%. 아시겠습니까? 100% 사용하려면 에너지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 요거는 뭐냐면, 잘 들어요. 여기가, 제가, 이 지금 서대산에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든지 저를 청해보세요. 그게 부산이든 서울이든 제가 화신을 놔둘 수 있어요. 이걸 다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100% 사용해요. 자기가 갖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도전하라는 거예요. NH 완성. 여기예요. 여기 끝나도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학교 올라가면 여기 옥상에 있어요. 옥상. 이까지 공부를 해도 공부 끝이 아니네. 뭐가 있냐면 이게 어느 구살에게 있어요. 이 어느 구살은 따로 공부해야 될 감옥이에요. 뭐 표현력이에요. 여러분 표현력 타고나지 않아요. 그동안 환경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이웃에 사는 친구 사 그걸 자기도 따라서 한 표현이라 이게 최고의 어느 구살에게 안 돼. 여기 말은 인가에 안 받을 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이 능력에 안 맞게 뭐 도와준 덕분인데 덕분이니까 안 나올 때도 있다니까 어느가 뭐 불평불만하고 나온다니까 이걸 공부를 해. 이게 덕분 스쿨에서 공부해서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해볼게요. 이 세상적으로 표현한다고요. 세상에는 정산도 대순진례 이런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해 줘볼게요. 앞으로 세상은 바뀌는데 좋은 세상에 오는데 이렇게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다 이렇게 3계급으로 세상에 함께 산다.
우리가 극락에 가면요, 극락이 다 같이 잘 살지만 동네가 구품연화되라고요. 꼭 알아라고. 지금 여러분 제하고 덕분서구에 같이 살지만 제하고 사는 수준이 달라요. 같이 사는데 근데 잘 살아 같이. 아시겠어요? 이걸 더 쪼개서 여기도 상중하예요. 상중하. 수준이. 여기도 상중하라고요. 상중하. 여기도 상중하예요. 이걸 알아놔요. 이게 아홉 개라서 구품연화되라고. 우리가 앞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도 그 안에 사는 사람 등급은 아홉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크게는 세 단계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로 기초공서가 되면 자신을 알고 세상 아는 자 기초공서 되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일단. 이걸 알곡이라 그래. 요게 안 된 사람은 자신 모르지 세상도 모르지 이런 뭐 가라지 쭉댕이라 그래서 앞으로 뭐 쭉댕이 부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도 가을이 있다고 똑같이 지금 가을이 왔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다 익는다 소리야. 그럼 난 안 익으면 쭉댕이는 들여버린다 이런 표현을 다 바깥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상해 보지 말라고. 이 질서가 그렇다고. 질서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이거야 되니까. 근데 덕분서구를 만나면 이거 저 있다고 바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 게임이 달라요. 근데 이거 저 있지만 이게 이거 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실제로 내가 구현, 밖으로 발현, 표현해야 되지. 이거 저 있다고 확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공부를 구체적으로 스승님한테 배워야 된단 말이야. 점검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이거는 보너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목표로 세우라는 거거든. 왜? 이거 안 하잖아. 몸 가졌을 때 안 하잖아. 그럼 죽어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은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서. 성숙해 하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라는 거지. 여기다 목표를 세워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NHA 완성 공부 차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한 명씩 받고 있단 말이야. 나는 몇 년도 매월 며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먼저 세워달라.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해도 괜찮아. 아시겠지? 선택.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3단계. 자, 내가 쉽게 얘기해. 상품들은 이 능력을 100% 쓴다 이거야. 이걸 더 짧게 내가 표현해 볼게요. 눈이 다섯 개 있는데 상품들은 다섯 개 눈을 다 쓴다 이 소리예요. 중품은 눈 보통 세 개, 네 개밖에 못 쓴다. 이 소리가 중품이에요. 근데 제일 밑에 뭐 육신의 눈 이런 거 알기는 아는데 육신의 눈 이런 거 쓰는 거죠. 근데 인간을 아니까 이분은 뭐 법안은 쓰겠지, 법안. 아시겠지? 법안 쓰겠지. 이걸 가지고 차이를 상품, 중품, 하품이란단 말이에요. 똑같이 갖춰져 있는 능력이지만 내 목표가 의형부형 덕분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나는 분명하게 이쁜 말로 표현할게요. 스승님 만났을 때 끝장을 보겠다고 다니는 건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보세요. 하늘 땅 차이 난다고. 그래서 열리는 10시간을 왜 하겠어요? 열리는 10시간 왜 하겠어요? 이 에너지체 완성을 도와주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참석한 사람 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마 받은 선물이 다를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동안 준비 다 끝났어. 덕분 재단까지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간단하게. 그 세상은 지금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왜? 이 난세의 영웅이 나와야 되고 성인이 출연해야 돼.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내다보고 준비해서 나가야 되거든. 때가 왔으니 여러분부터 해달라. 왜? 인연이 되었으니. 이런 뜻이다는 거. 그냥 덕분석을 뭐 좋은 데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도움은 돼요. 왜? 덕분입니다. 하나는 해도 되니까. 근데 사람 몸 받아서 그것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만났는데 눈발로 선지식 만난 게 장난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돼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어렵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만나봐라. 여러분 큰 스님 법문을 한번 들어봐. 그럼 빨라. 이 어느 구사락이 제대로 돼 있는 큰 스님 몇 분이나 있는가. 육도 문자 막 쓰고 막 나가. 이 지구가 인간 돼 있는데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나도 마음대로 하나? 이렇게 물으면 끝나. 알으라는 거지. 얼마나 귀중한 인연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해야 되는지
한 분이나 더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채팅 한 분이나 더 하고 한 분이나 더 배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 덕분 스쿨에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하에서 날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어서 지금 내가 5년 동안 스위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 한국에 없다 소리 나가 뭐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또 그런 시간에 안 온다 보장이 있습니까? 지구를 다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스승님 옆에 있을 때 끝장 보자고 이거 날짜를 지금 제가 날짜 적은 대로 다 체크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도울 건지. 근데 분명하게는 이 날짜보다 제가 어제 이야기해 줬거든요. 학장님한테. 이게 나는 무엇을 이 중에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두 번째. 예를 들면 NH 완성하겠다 하면 왜 하느냐. 왜. 분명한 이유를 적으라는 거지. 이렇게 분명한 사람. 분명한 목표. NH 완성이 분명한. 그 다음에 이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3번 어떻게 방법을 내가 안내해서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누구 장애 땅에 가니까 나 따라가겠다 이런 건 나는 관심 없어. 왜? 근데 시간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학장님이 이야기했어요. 학장님 1대1로 개별 면담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건 내가 일일이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덕분스쿨에서 이 공부 중에 무엇을 지금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냐? 그럼 그 왜 그까지 하겠냐? 그다음 나머지 어떻게는 제가 돕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학교 자체를 전체다. 예.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상중하 알곡 프로그램으로 간다. 예. 왜?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알고 준비를 하라고 그렇죠. 의형부형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도움 되지만 이게 사람 몸 받았을 때 안 해놓으면 사람 몸 벗고 나서도 또 이거 왜 이거 갖고 있는 능력이라 결국 끝에는 써야 돼. 이걸 왜 죽겠어? 쓰라고. 근데 지금 옆에 있을 때 이게 차이점을 알아라고. 여러분이 영혼의 몸으로 이런 걸 공부하기가 쉬울까?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공부하기가 쉬울까?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영혼의 몸을 가졌을 때는 철저히 무심에 들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서 공부 배우는 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은 바라고 지금 무심히 안 들어도 제가 못 알아들으면 또 요래도 설명해 주고 요래도 설명해 주고 계속 분별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옆에서 또 꼭 쫓기게를 해야 해서 요렇게 물으면 또 해줄 수 있고 요렇게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여기 영원성에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냐? 내가 이 사람 붙들고 할 수 있어? 자기가 내하고 무심 소통하려면 자기도 공부가 돼야 되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사람 몸 받았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새 안녕할 건데 지금 의형부형 하지 말라는 거야. 의형부형. 네. 특히 이렇게 덕분석을 인연을 만났는데 의형부형에서 지구에서 숨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네.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지 말라는 거야. 네. 이 학교를 한번 보시라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데 등록금 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됐냐고. 그런데도 안 한다. 올 때도 차도 공짜로 다 타라고 뭐 차비까지 다 준다 뭐. 이런 학교가 어디 있겠냐고. 이럴 때 공부 안 하고 언제 할 거냐고. 명심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출발하면 좋겠다. 저도 새 끈을 메고 지금 몸도 준비하고 합니다.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몸으로 만드는 중이에요. 한 번 더 끈을 메고 뛰어야 되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